여기는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도 올렸던 건물인데요. 예전에는 500에 50에 관리비 10만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현재 지금 좀 공실이 좀 있어서 월세를 10만원 다운한다 합니다. 복층이고요. 사실 500에 제가 50으로는 계약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조금 500에 50이면 뭐 물론 복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복층보다는 일반 원룸들을 더 선호를 하셔서.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 공실이 한 4개인가 돼요. 4개인가 5개인가. 그래서 월세를 10만원 다운해서 500에 40에 관리비 10으로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 가격이면 복층이 좋다 그것보다도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500에 40짜리 갈 바에는 뭐 그래도 공간 활용이 더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호수는 아마 호수마다 조금씩 크기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방향하고. 여긴 일단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옵션은 뭐 보시다시피 여기 신발장 있고, 인덕션, 뭐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여긴 TV까지 옵션입니다. 에어컨도 있고요. 그래서 길이를 한번 재보면 일단 여기 바닥 공간 자체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배터리가 다 됐나? 안 켜져. 잠시만요. 이게 왜 안 켜지냐? 자, 당황하지 않고 여기 이 창문에서 여기 벽까지가 2m30입니다. 물론 이제 이쪽 공간 빼고 이제 이 문까지 이렇게입니다. 여기 공간 빼고, 그러니까 여기 벽에서 이렇게가 2m30이고 여기 벽에서 저기 벽까지는 2m90이에요. 그래서 2m30에 2m90이면 복층 공간이 없다면 500에 40으로 조금 평균적인 크기입니다. 평균적인. 하지만 이제 여기 이제 복층 공간이 이렇게 추가되면 괜찮습니다. 저는 500에 50으로는 좀 애매하지만 500에 40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540이면 일단 여기 복층 공간 여기 아래에서 위에 벽까지는 1m10 나옵니다. 1m10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술 먹고 내려오다가 다칠 수는 있어요. 근데 540이면 저는 여기 추천합니다. 물론 각 호수마다 방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현재 호수는 5층이고 뭐 그 아래 층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40이면 괜찮다. 요거는 빨리 나갈 것 같아요. 10만원이면 좀 약간 좀 파격적으로 월세를 낮춘 거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